근데 음악적인 효과도 요즘에는 그냥 바로 스테레오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3D랑 같이 보니까 더 극대화되더라고요. 오디오 효과도.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실제 실존감, 공간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상대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하나도 미묘한 입체감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정말 약간 2D 같은 경우는 만질 수 있는 느낌은 아닌데 만져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손 내밀면 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감정이었을 때 보는 대중이 뭔가 그 화자의 상대 인물이면 더 감정이입이 잘 되겠다 이런 것은 놀라웠던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일반 가정용 TV에서 요즘 어느 날 갑자기 얇은 TV로 바뀌더니 이제는 그것이 너무 대중적이 됐잖아요. 그런 것들처럼 3D TV에 대한 그것도 숙제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뭔가 아무래도 좀 가수들의 어떤 무대나 이런 것들은 더 어떤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을 위한, 이게 어른들도 어른들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뭔가 어린이들에 맞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할 수 있을까? 또 고민하고 있어요. 네. 뭔가 3D 영화 이러니까 신기한 것 같은지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3D 영화를 접했더라고요. 네. 그때 왜 우주 막 이런 세계 막 체험하잖아요. 네. 빨간색, 파란색 안경으로 된 너무 가까웠던 것 같아요. 네. 조금 더 상상력을 키우는 부분들, 사람들의 창조적인 부분들을 깨우는 것들, 그리고 뭔가 닫혀있는 세상들에 대한 그런 감각기관을 이제 자극을 하면서 뭔가 더 창조적일 수 있게 그 공간에 대한. 네, 안녕하세요. 부혜선입니다. 제가 이번에 3D로 기억의 조각이라는 영화를 연출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3D 영상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앞으로도 기억의 조각들 뿐만 아닌 3D 영화나 3D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그것들을 대중분들이 더 빠르고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저희 만드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만들 테니까요. 3D 영화, 3D 영상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기억의 조각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